지금부터 새로운 데이터 타입, 나만의 데이터 타입을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데이터 타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럼 만드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겠습니다. 알지브레이크 타입과 레코드 타입이 있는데, 먼저 알지브레이크 타입부터 보죠. 알지브레이크 타입은 또다시 한 세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가 enumerated 타입. 그래서 만드는 방식 이렇게 됩니다. 먼저 데이터라고 하는 말, 그래서 데이터라고 하는 단어를 앞에 두고, 그런 다음에 내가 원하는 이름, 타입의 이름이고,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 이 데이터 타입에 들어갈 모든 밸류들을 이렇게 바를 이용해서 하나씩 하나씩 쭉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적 간단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있어요. 뭐냐니까 불 같은 경우 그렇죠. 이미 하스켈에 정의되어 있는 겁니다. 하스켈에 불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되어 있는데, 보면은 얘는 가능한 불에 들어갈 수 있는 밸류는 false와 true 둘밖에 없습니다. 딱 둘만 있어요. 그리고 크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왼쪽이 작고 오른쪽이 큽니다. 만약에 폴즈와 트루 중에 어떤 게 큰지 서로 비교를 하게 되면 트루가 더 크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어떻게 만드냐 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런 파일을 만들 게 아니라 이렇게 VS 코드의 파일을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REPL을 씁시다. 우리 파일을 이용하는 것은 중급 2년차에서 주로 다룰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데이터 데이 걸 쭉쭉쭉쭉, 그러니까 데이라고 하는 용것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리고 프라이머리 컬러라고 하는 것을 또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 두 개가 있잖아요. 파싱 에러, 인덴테이션 에러가 뜨군요. 그럼 요것을 다시 파싱 에러 뜨는 경우 이 경우 어떻게 됐나요? 지금 요것이 서로 다른 줄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면 줄 바꿈이 된 겁니다. 위의 경우는. 그래서 한 줄이다 라고 표현하려면 이렇게 표현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상 없이 동작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my day 해서 my day, my holiday 그럴까요? my holiday 라고 하는데다가 이제 뭘 담을 수 있느냐 하니까 이런 것을 데이터를 담을 수가 있어요. Monday라고 하는 것을. 그렇죠? Monday. 나는 일요일이 나의 휴일은 월요일이다. 그렇죠? Monday의 데이터 타입이 뭔지 보려면 Monday 하면은 이렇게 Monday라고 하는 것은 day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의 value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은 Monday는 day is type of잖아요. Monday is a type of day. 그렇게 되죠. Monday is a type of day. Day라고 하는 타입이다. Day라고 하는 타입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방금. 그죠? 우리가 방금 만들어 놓은 거고, 나중에 이를 릴로드 하게 되면 페이지를 릴로드 하면 사라질 그런 타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1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결과가 1 나오죠. 1 더하기 1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베리지션 결과 2가 나오죠. 타입을 보자. 타입의 이름 뭘까요? 1의 타입은? 이런 1 is type of t, number t라는 거죠. 그죠? number t. t. 1 is type of t인데 이 t는 뭐냐니까 number에 속한다고 해서 요런 패드로우라 그래. 이걸 뚱뚱한 화살표. 패드로우로 에러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우리가 다음 파트 제 파트 5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일단은 이 부분은 빼놓고 그냥 1은 t 타입이다. t는 뭐 인티저 타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1 더하기 1은 또 어떤 타입인가 볼까요? 1 더하기 1, 이거는 1 더하기 1도 역시 넣죠. 1 더하기 1이라고 하는 value 2잖아요. 2는 마찬가지 a라고 하는 number 타입이다. 이건 이름이 바뀌어 있어요. 얘는 t로 되어 있고 얘는 a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도 우리가 나중에 또 공부를 할 겁니다. 어쨌거나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 부분은 빼놓고 생각하세요. 또 이 부분도 빼놓고 생각하세요. 그냥 1 더하기 1은 인티저 타입이다 하고 인티저가 나오는 거예요. 이 뒤에 인티저다 생각을 하세요. 1은 마찬가지 인티저 타입이다. 무슨 말이냐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읽기는 이렇게 읽으란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읽느냐니까 1은 1 is a type of
인티저이다. 그죠? 그렇죠. 1 더하기 1은 어떻게 되나요? 1 더하기 1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 이 타입 때문에 상당히 처음에 헷갈려 하는데 그렇게 헷갈릴 게 없어요. 그래서 1 더하기 1은 이렇게 뜰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 t가 아니라 a가 뜬다 하더라도 똑같습니다. 가상입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니까 2는 인티저 타입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럼 2는 인티저 타입이다라고 하면 될 텐데 왜 복잡하게 이렇게 적어 놨을까? 그냥 1은 인티저 타입이다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적었을까? 요건 우리 5장에서 파트 5. 그러니까 다음 에피소드에서 자세하게 공부합니다. 일단은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런 의미는 이 의미는 이거와 같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스켈은 1을 볼 때 그죠? 1을 보고 아 1은 어떤 데이터 타입이다라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이 오퍼레이션이 들어가 있으면은 오퍼레이션을 마치고 난 뒤에 나오는 값을 보고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1 더하기 1은 펑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1 더하기 1이 리턴하는 값 그죠? 그것으로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하나요? 이걸 evalu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evaluation. 이게 처음에 이 부분이 상당히 누구나 쉽게 생각하는 부분이긴 하면서도 사실은 상당히 이게 애매하고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그러면은 조금 말 놓은 김에 이거 좀 짚고 넘어갑시다. 말 놓은 김에 이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1 타입을 해서 타입 1 더하기 1은 어떤 타입인가 하면은 하스켈은 1 더하기 1을 2로 보는 거예요. 왜냐니까 1 더하기 1을 evaluation 하고 나면은 2가 되는 거죠. 그게 REPL이잖아요. 그죠? REPL은 뭐였죠? read evaluate process loop잖아요. 그렇죠. 이게 REPL이죠. 8, evaluate 스펠링이 좀 틀렸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스켈은 우리가 1 더하기 1을 주면은 1 더하기 1을 읽고 그다음에 evaluate 하는 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죠? 그런 다음에 아, 이걸 더해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거. 더하는 건 뭐 어떻게 하는 거. 1과 1에다 1을 더한다는 것은 하스켈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요? 아, 그거 알고 그것을 그대로 프로세스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서 2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타입 오브 플러스 1. 그렇죠?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그냥 플러스 1이에요. 넘버 돼 있고 됐습니다. 플러스 1 됐죠. 요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1 플러스 1에서 1 플러스 1에서 1이 없고 1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라고 하는 오퍼레이터죠. 오퍼레이터는 뭘 필요로 하죠? 두 개의 인티저나 두 개의 플로팅 넘버나 두 개의 따블을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만 있는 거죠. 하나만 있으니까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게 이게 뭐였어요? 이게 partial application. 기억나나요? partial function application. 벌써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지난 에피소드에 공부했던 거예요. partial function operation. application. 이렇게 했었던 거죠. 부분적 혹은 다른 말로 조금 달라요. 크리하고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 비슷한 개념입니다. 크링 기억나죠? 했던 거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스켈은 이걸 뭘로 보느냐니까 지금 2가 탁 튀어나와 있는데 2가 튀어나오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때문에 헷갈리게 되겠구나. 지워버릴게요. 지워버리고 릴로드 하겠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저 하스켈 터미널 돌렸던 거 그거 잔영이 남아 있어서 그래요. 다시 해서 타입 해서 플러스 1 이게 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2는 안 나타나죠. 밑에 2가 있어가지고 선생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되게 헷갈렸을 거예요. 미안합니다. 지웠어야 되는데
다시 설명합니다. 플러스 1은 자, 이 A는 넘버 타입. 요건 일단 무시하세요. 요거는 이 부분 페데로와 페데로 왼쪽에 있는 부분은 읽지 마세요. 이건 우리가 좀 이따 공부할 겁니다. 뒤에 있는 부분만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얘는 A를 받아서 A와 같은 데이터 타입, 같은 데이터 타입을 리턴하는 펑션이다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스켈은 지금 이걸 뭘로 봤나요? 이걸 이베리에이션 한 결과, 이 부분을 이베리에이션 한 결과 이것은 펑션이라는 거죠.